그리고 우리 드러머들이 연습을 할 때 가장 필수가 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뭐죠? 스틱과 메트로놈이죠. 네, 메트로놈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 드럼을 연습할 때는 항상 구입을 해서 어딘가 두고 귀에 꽂고 사용을 하든가, 그리고 또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서 메트로놈도 듣고 싶고 막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함이 있는데 롤랜드 전자드럼을 구입을 하시면 이 모듈 안에 메트로놈까지 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잘 모르셔서, 간단한데 그 기능을 잘 모르셔가지고 메트로놈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TD-07에는 정말 편리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누르시면 벌써 메트로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템포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이얼을 돌리시면 템포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어놓고 한번 연주해 볼까요? 빠른 연주를 연습하고 싶다. 셔플곡이다. 그리고 끄시고 싶을 때는 또 메트로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엑시트 버튼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트로놈 볼륨이 좀 작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모르시면 전체 볼륨을 자꾸 높이시고 아 나 메트로놈 듣고 싶어, 근데 자꾸 올리다 보니까 전체를 올리니까 드럼 소리까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놈은 계속 안 들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기능 하이햇이랑 심벌이랑 이런 거 다 괜히 킥 낮추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기능이 있습니다. 메트로놈 버튼을 누르시면 또 메트로놈이 나오죠? 여기에 약간 템포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화살표 한 번만 누르면 레벨이 있습니다. 메트로놈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어? 소리가 커졌죠? 네. 작아졌죠? 네. 이 정도로 해놓고 연주를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불편하지 않게, 아까보다 훨씬 잘 들려요.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메트로놈을 들을 때 4분음표로만 듣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띡띡띡띡이 아니고 띡띡띡띡띡 또는 띠토토토 띠토토토 띠토토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럼을 처음 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음악 시간에 한 번씩은 배우시는 건데 지금 바로 하려고 하면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메트로놈을 4분음표로 틀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8분음표로 틀어볼게요. 다시 메트로놈 버튼을 누르시고 처음이 템포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두 번 옮기시면 네, 비트가 나오죠. 지금 4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올리면 이 비트는 뭐냐면요, 액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8번에 한 번씩 5, 6, 7, 8 하나, 둘, 셋, 넷, 5, 6, 7, 8에 한 번씩 액센트가 울리고 있죠. 네, 이것을 저는 두 번에 한 번씩 울리게 하고 싶어요. 그럼 2로 놓고 그러면 띠또로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누고 싶은 비트 9까지 나눠지니까요 그 액센트를 나눠보시고 한 칸을 더 옮기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방금 말씀드린 4분음표와 8분음표인데요 지금은 4분음표 표시로 되어있지 자세히 보면 이게 4분음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보시면 음표를 뭐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4분음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틀어보시면 그 메트로놈 틀 때는 무조건 이 메트로놈 표시를 눌렀다 안 눌렀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면 4분음표로 나오죠. 이것을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면 아까 말씀드린 띠또 8분음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8분음표 표시입니다. 이게 또 한 칸 옮겨볼게요. 이건 뭐죠? 띠또또 이것을 3연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잠깐 템포를 좀 낮추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144나 돼 있어가지고 메트로놈 80에 놓고 오른쪽으로 또 옮기다 보면 리듬이 나왔죠? 또 플레이. 이거는 한 박자를 세 번으로 나눈 3연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띠또또 띠또또 1, 2, 3, 1, 2, 3 또 한 칸 옮겨볼까요? 1, 이 자세히 보면 16분 음표예요 이게. 좀 음표가 작게 보이는데 띠또또또 띠또또또 한 박자를 네 개로 나눴죠. 1, 2, 엔나, 2, 2, 엔나, 3, 2, 엔나, 4, 2, 엔나. 우리가 드럼을 배울 때 1, 2, 엔나, 2, 2, 엔나가 바로 16분 음표로 나눠서 발음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옮겨볼까요? 뭐가 있나?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4분 음표로 나눌 수 있고 8분 음표로 나눌 수 있고 3연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16분 음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를 나는 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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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또, 또, 또 이런 식으로 8번에 한 번씩 액센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비트에서 네, 8로 놓으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2에 놓고 싶어요. 띠, 또, 띠, 또에 놓고 싶어요 하면 2에 놓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띠, 또, 또, 띠, 또, 또, 띠, 또, 또, 띠, 또, 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용을 해볼게요. 비트를 2에 놓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아까 이거 3연음으로 놔볼게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플레이. 제가 말한 대로 나죠. 띠또또 띠또 떼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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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냐면 1, 2, 3, 4, 5, 6 1, 2, 3, 4, 5, 6 한 박자를 6개씩 나누는 거를 연습하기 좋겠네요. 이렇게 연습하면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응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전 8개를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8개 나누는 걸 연습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비트를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2에 놓고 얘를 16분음표로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띠떳떳떳떳떳떳떳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에서 1의 액센트가 들어가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